오늘 맞습니다. 네, 민주적이지도 바르지도 정의롭지도 평화롭지도 않은 이 여야 4당의 야합 정치 또 밀실 거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국회와 대한민국은 좌파 세력의 야욕으로 절망적이고 총체적인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비범한 심정입니다. 이 정부가 또 여당이 이 고용 참사, 원전 참사, 또 부동산 참사 등 각종 참사 시리즈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더니 이제는 국회까지의 참사 현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윗물의 역할을 저는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비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까지 모셨고 또 다선 의원으로서 국회를 이러한 현장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될 책임을 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자신이 스스로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은 내 의장으로서 본인에게 상정시킬 수 없다. 이런 명확한 의회주의자로서의 소신을 밝혀왔다면 저는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답지 않게 행동을 한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비통한 현실을 빚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당의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언덕입니다. 지금 야당을 향해서 도둑놈 운운하고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 우리 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혼내주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마치 야당을 겁박의 대상으로 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언급에 대한 것이 이러한 경박스러운 여당의 대표의 발언이 결국은 이러한 의회를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로지 자신들의 장기 집권 의욕으로 의욕과 야욕으로 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민주당 또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가 또 동료에 견주하는 민주당 이중대 삼중대가 빚어낸 이 결과에 대해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정과 폭거의 한 번은 저는 국민들의 손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일차에 드러난 저들의 야욕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저는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과 함께 저들의 좌파 집권 야욕을 반드시 저항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국민들께서 저들의 오선 오기와 독선을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